비가 그치고 과수원이 분주해졌다. 오늘은 방문 예정인 체험객이 꽤 많아서다. 들어왔을 때 누가 떠났냐? 잘 챙겨. 네, 다 챙겼습니다. 나 모자. 부부의 과수원은 최허명 농장으로 익산시 인근에서 제법 인기가 좋다. 이렇게 풀기만 떨어져요. 알겠죠? 살살. 이렇게 잡아 당기지 말고.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한 건 10여 년 전. 당시엔 최허명 농장이 많지 않을 때였다. 학재 씨가 다친 후 어떻게 하면 과수원을 더 알릴까 고민하던 인숙 씨의 아이디어였다. 아들이 분가하고 맞이한 첫 번째 가을. 인숙 씨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. 게다가 오늘은 예약한 인원보다 더 많이 왔다. 태호객이 몇 명이나 돼요? 230이면 지금부터 이렇게 일찍 오면 안 겹치니까 괜찮은데 겹치면 너무 겹쳐. 힘들구나. 자, 사과는 여기서 땁니다. 따서 박스에다 잘 놓습니다. 네, 지금 저 가고 있어요. 어디 계세요? 예. 예, 예. 네, 잠깐 계세요. 다 하셨어요, 체험은? 예. 내 몸 힘든 건 괜찮은데, 막 기다리면 내가 불편해서 마음이. 축구장의 4배 크기가 넘는 과수원. 게다가 밤 고구마와 땅콩까지 있어 인숙 씨 그야말로 쉴 틈이 없다. 고구마도 좋지. 이렇게 바짝 파지 말고 멀리 흙을 없애야지. 이렇게 그냥 보물 찾기 하는 거 같아. 그치? 과수원 일은 인부들과 나눠 할 수 있지만 체험 진행은 인숙 씨만 할 수 있어 하루 종일 진땀을 쏟는다. 점입 가경, 예정이 없던 단체 손님이 또 도착했다. 오늘은 이제 그 비 와서 밀린 팀들 뭐 해가지고 오늘 이 예산을 250명 잡았는데 그다지 또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300명 이상이 될 것 같아요, 지금. 그렇다고 먼 길을 온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. 감사합니다. 네, 올라가세요. 학재 씨가 열심히 주차 요원과 접수처 역할을 하지만 역부족. 주차장은 이미 빈 자리가 없다. 한 시간 남짓 걸리는 체험을 마친 아이들. 잘 가. 잘 가. 저마다 선물을 한 꾸러미씩 받아들고 돌아가는데 이렇게 바쁜 날엔